안녕하세요. 치파오박입니다. 모두 중국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박잎, 중잎, 대나무 같은 걸로 불리는 좀 마이너한 갓입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갓이란다면 주로 말총갓을 떠올리시는데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조선 중기 때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복에 관련된 모자라고 한다면 대개 이걸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갓하면 말총갓이 떠오르고요. 근데 식물섬유로 만들어진 갓은 무려 삼국시대 때부터 사료 등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의외로 말총갓이 등장한 이후에도 식물섬유로 제작된 모자는 구한말까지도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사실 선호한다면 대나무가시 더 좋습니다. 아무튼 이걸 방금 보여드린 카시오치를 통해서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최근 몇년 전부터 경복궁 수면장이나 여마섬 초록 그린 사극에도 자주 등장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실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쉽게 재현품을 구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디자인 독점이니 방송국 맞춤이니 뭐니 해서 대나무가시 시중에 잘 안 풀립니다. 최초로 이걸 만들 옛날 사람들이나 특허를 내니 많이 뭐니 하는 거지. 고증에 똑바로 쳐야 할 것이 전통가지고 별걸 다 특허를 쳐내요. 아, 근데 저는 결국 구했습니다. 이건 원래 하나에 1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값싸게 개당 2만원에 뿌리시길래 팀원들이랑 가가지고 제게 다 쓸었습니다. 뭐안 쓸으면 후구죠. 뭐 억울하시면 직접 만드시거나 존버하세요. 저도 4년간 이거 구하려고 종로랑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존버했습니다. 결국 존버는 승리입니다. 뭐 자랑 여기까지 할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뭐가 말이야? 아, 그리고 도색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라카로 그냥 뿌리면 그만인데 오칠을 해야 한다고 오칠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칠이라는 건 원래 엄청난 노가다와 집에 큰 피해를 동반하기에 오칠은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기회 원하시니까 감안하고 한번 보여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칠하는 이유는 귀차니즘이 아니라 이 오칠이라는 게 점성도 높아가지고 칠하기도 힘들고 구리아 같은 냄새는 물론이고 굳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기에 저같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극악의 상성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 오칠 안 할 겁니다. 변명과 한풀은 여기까지 하고 오칠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칠이 옛날에 코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칠 또한 최소 삼국시대 시기부터 사용된 마감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백제시대에 발견된 갑옷을 보면 안에 살편은 싹 다 썩어가지고 없어져 있는데 껍데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금궁이나 갑주 등의 근용품이나 나전칠기, 제가 만드는 모자 등 각종 전통공예에도 들을 수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오칠을 했냐 안 했냐는 차이가 엄청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대식으로 개량돼서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까지 있나 싶고 한다고 고증 질환병이 도져가지고 오리지널 옷을 잘못만 줬다가는 잘못하면 옷독이 올라서 줏될 수가 있습니다. 눈데카시 옷을 사용하세요. 저는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중 마감으로 바니시 마감재까지 칠해서 대강 도색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끈들을 달아보겠습니다. 끈은 자신의 관자놀이쯤에 오는 곳에 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35에서 40cm 정도 되는 도톰한 끈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말하는 놈이 넌 왜 얇은 끈을 다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단 주위에 가진 게 이런 끈밖에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걸로 다시 생각입니다. 새끼줄처럼 꽈배기 모양의 느낌도 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떡끈을 다 달았으니 이제 주렴을 걸쳐 철사를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S자 철사를 다한 이유는 갓끈이라 불리는 주렴을 간단하게 교체하기 위함이고요. 실제 유부로도 나와있는 방식입니다. 중국인들한테 물어봐서 니들도 이렇게 했냐 했더니 중국은 달아다네요. 아니면 홍위병당에서 그런 기술. 아무튼 주름을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나무갓은 예전에 중국에서 사온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거로 신토불이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빡세게만 만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주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쉽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이것도 취향에 따라 패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한복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일반 붓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오칠해서 그런지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고무나 에나멜 같은 느낌의 코팅 느낌도 나고요. 빛깔부터가 확실히 다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만수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는 건 원래 엄청난 노가다와 집에 큰 피해를 동반하기에 옷은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